자, 이런 가지도 잘라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SSC가 진행하면서 약을 이렇게 쏩니다. 약을 이렇게 쏘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옴으로 해서 이 가지와 이 가지가 그늘도 끼고 또 통풍도 잘 안 될 뿐더러 약을 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약, 농약이 이쪽에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 여기서 농약을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옴으로 해서 농약을 가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농약이 안 갑니다.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가지도 잘라줘야만이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돼야만이 결실이 잘 됨으로 해서 이런 가지는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